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를 허가하는 상황이니 모든 문제는 법에 따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매우 원론적인 언급입니다만 정치적으로 듣고 해석하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양산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켜고 욕을 합니다. 저승사자 옷을 입고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이 가방으로 꼭꼭 찌르면서 그 한을 풀어야 돼요. 이후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도 과도한 집회 자제를 요청하면서 시위 규모는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욕설과 소음이 난무합니다. 확성기를 동원한 고성 시위가 제가 이곳에 머무른 2시간 내내 계속됐는데요.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또 새벽까지 밤새 울린 적도 있었고 여기 잔치입니다. 내 깨구리 소리가 들려야 될 때 막 죄를 보니까.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무도한 시위를 부추겼다며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욕설과 비방 시위엔 방조하거나 동조하다. 문 전 대통령 시위만 문제 삼는 건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